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컨텐츠 중에 하나인 가성비 그리고 셋업 소개 영상인데요. 확실히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는 조금 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 그리고 조금 더 저렴한 가성비 아이템들이 유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도 좀 가성비 넘치는 셋업 아이템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아마 오늘 소개해드린 셋업 아이템들이 진짜 가성비 중에 가성비이지 않나. 보통 셋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원 플러스 원, 투피스 셋업이 대부분 부분인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셋업은 1 플러스 2 무려 3피스 셋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사면은 두 개가 따라오는 개념인데 아니 우리가 편의점만 가도 1 플러스 1을 찾기가 힘든데 1 플러스 2가 가능하더라고요. 작년에 이미 무신사를 휩쓸었고 워낙 유명한 셋업이라 다들 어디 브랜드 제품인지 아시겠지만 바로 3피스 셋업의 원조인 어반디 타입 제품입니다. 어반디 타입은 어반과 디테일 그리고 타입의 합성어로서 디테일이 살아있고 세련된 디자인의 의류를 선보이는 브랜드인데요. 오늘은 어반디 타입의 셋업 제품들 뿐만 아니라 이 셋업과 함께 입기 좋은 스웨셔츠들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제가 구독자 이벤트까지 가지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제품들 가지고 왔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아노락 3피스 풀 셋업입니다. 한 세트 안에 아노락, 조거 팬츠, 쇼츠 총 3가지 아이템으로 구성이 된 풀 셋업이에요. 근데 이게 6만 원입니다, 여러분. 6만 원. 사실 광고 여부를 떠나서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싶어서 제가 미팅 때부터 이거를 좀 꼼꼼히 보고 스타일링 할 때도 이걸 더블 체크를 했는데 봉제나 마감을 대충 했다거나 원단 자체가 후지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작년에 이미 무신사에서 6만 장 이상 판매가 됐고 또 바람막이 부분에서는 1위를 찍었던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신사 들어가서 한번 싹 봤었는데 전체적인 별점도 굉장히 높고 또 후기도 엄청나게 긍정적이더라고요. 아무리 가격이 저렴하다 한들 이 옷의 만듦새가 좀 이상했으면은 이 정도 실적을 달성하기는 아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치만 분명히 아쉬운 점은 있더라고요. 이게 상하이 사이즈를 따로따로 선택할 수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바지를 크게 입는 걸 좋아해서 엑스라지를 선택을 했더니 정말 아노락이 너무 크더라고요. 근데 이것마저도 용서가 됐던 게 결국에는 3개에 6만 원인 거잖아요. 내가 아노락에 뭐 몸을 맞춰야지. 전체적인 핏은 스탠다드 핏에 얇은 나일론 원단으로 돼 있어서 딱 가볍게 착용하기 좋았고요. 안에 메쉬 안감까지 있어서 몸에 달라붙지 않으니까 착용감도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노락은 밑단에 스트링이 달려있어서 원하는 핏으로 조절해서 입으실 수 있는데 스트링을 조이지 않고 입으면 좀 귀엽고 벙벙한 느낌이 나고 스트링을 조여서 입으면 좀 더 스포티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조여서 입는 쪽이 훨씬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이즈를 큰 걸 선택해서 그런진 몰라도 약간 벌룬핏처럼 연출이 되더라고요. 반바지를 입으면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조거 팬츠가 정말 스탠다드한 핏이어가지고 반바지도 좀 스탠다드하게 떨어질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반바지는 밑단이 넓게 제작돼서 그런지 스탠다드한 느낌은 좀 덜 하더라고요. 물론 메쉬 안감까지 있어가지고 착용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두께감이 그렇게 두꺼운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늦봄부터 초가을까지 단독으로 쭉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았고 뭐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운동복으로나 아니면 캠핑하실 때 착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제품이었어요. 두 번째는 UV 바람막이 3피스 셋업인데요. 이 제품도 한 세트 안에 바람막이, 조거 팬츠, 쇼츠 총 3가지 아이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셋업입니다. 가격은 79,000원. 이 셋업은 이 SS 시즌 새로운 스타일인데요. 기존 아노락을 바람막이 형태로 변경시킨 셋업이에요. 사실 바람막이 3피스 셋업이 79,000원이면 여전히 너무나 저렴한 가격이긴 하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아노락 3피스 셋업이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조금 비싸 보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브랜드 측에 왜 얘는 가격이 조금 더 비싼지 여쭤봤더니 이제 기존에 나왔던 3피스 셋업에서 보완해야 될 점들이나 아니면 부자재 등등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 소비자가를 맞췄다고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이 셋업이 아노락 셋업에 비해서 원단도 좀 더 탄탄한 느낌이었고 아무래도 세미 오버핏으로 제작이 됐다 보니까 원단도 더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전체적인 퀄리티를 올리면서 이 소비자가를 맞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셋업도 전체적으로 메쉬 안감이 들어갔고요. 자켓 같은 경우는 정말 요즘 필수 트웨이 지퍼를 사용해서 요즘 소비자들의 니즈를 맞춘 것 같았습니다. 참고로 이 셋업은 세미 오버핏인 만큼 저는 라지 사이즈를 착용을 했었는데 X라지를 선택한 아노락 셋업보다 조금 더 넉넉한 느낌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핏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쇼츠는 이렇게 올블랙으로 착용을 해봤는데 그냥 딱 깔끔한 어반드 타입 로고가 들어가 있는 심플한 쇼츠였어요. 기장도 너무 짧지도 그렇다고 길지도 않았고 허리 밴딩에 끈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제가 이 3피스 셋업을 착용해보면서 느꼈는데 아무래도 이 구성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코디를 할 때도 좀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가성비가 너무 좋아가지고 실용적인 면도 있더라고요. 특히나 이런 바람막이 자켓 같은 경우는 이 아이템 자체의 활용도가 너무 좋잖아요.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 셋업입니다. 이렇게 두 셋업이 작령 그리고 신상 셋업인데 우선 두 셋업 모두 다 저는 소장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나는 진짜 초초초초초 가성비를 원한다. 내가 좀 많이 말랐다. 혹은 스탠다드 핏이 잘 어울린다. 운동할 때 편하게 입을 옷이 필요하다 하신다면 아노락 3피스 풀 셋업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평소에 나는 스트리미어를 즐겨 입는다 혹은 오버한 핏을 좋아한다 조금 더 활용도가 높은 제품을 원하신다 하시면 유비 바람막이 3피스 셋업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두 셋업 모두 각각의 장점이 있고 둘 다 다른 디자인에 다른 핏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원하시는 스타일에 맞게 잘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러닝클럽 트랙 셋업인데요. 스포티한 무드의 트랙 셋업입니다. 가격은 149,000원. 전체적으로 톤온톤의 두 가지 원단을 사용한 배색과 파이핑 디테일이 돋보이는 제품인데 딱 이 파이핑 때문인지 스포티한 무드가 좀 강하게 나더라고요. 제가 이 브랜드랑 미팅을 할 때 이 제품을 보고 정말 신경을 많이 쓴 제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디테일도 디테일이지만 단단한 원단이나 뒷면의 날개, 통기성을 높인 뒷면 통 메쉬라든지 이것저것 신경 쓴 티가 굉장히 많이 나는 제품입니다. 참고로 이 셋업은 자켓 따로, 바지 따로도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셋업으로 구매할 때 좀 더 저렴하더라고요. 저는 어반디 타입의 러닝클럽 제품들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스포티하게 스타일링을 해봤는데 제가 안에 흰색 티를 입고 촬영을 했었다면 좀 더 잘 어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튼 이 제품은 세미 오버핏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좀 평소에 즐겨 입는 핏으로 떨어졌습니다. 자켓은 품이 조금 넓게 떨어지는 편이었는데 밑단에 스트링으로 핏을 조절할 수가 있었고 팬츠는 밴딩과 벨트 디테일이 있어서 허리 사이즈를 조절해서 입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바지 밑단에도 스트링이 달려있어서 핏을 조절해서 입을 수는 있었는데 기장도 길게 떨어지고 아무래도 파이핑 힘을 받아서 그런지 밑단을 조여서 입는 것보다는 그냥 툭 떨어지게 입는 게 훨씬 예쁜 것 같더라고요. 아더 컬러들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 네이비 컬러가 배색감이라든지 파이핑과의 조화가 가장 좋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네이비 컬러로 선택을 해봤고 앞서 보여드린 제품들보다는 가격대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디테일이나 부자재, 퀄리티에 신경을 많이 쓴 제품인 것 같아가지고 평소에 스트리트웨어를 좀 즐겨 입으시는 분들에게 이 제품 추천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배드타운 피그먼트 맨투맨입니다. 빈티지한 피그먼트 워싱이 돋보이는 제품으로 전면부에 어반디 타입의 슬로건 타이포와 심볼이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색감도 떨어지는 핏도 너무 예쁘지만 무엇보다 피그먼트 제품 치고 가격이 너무나 저렴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전체적으로 물이 빠진 듯한 그레이 톤의 제품들을 이용해서 좀 편하게 스타일링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분명 맨투맨인데 왜 후드가 달려있는지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처음에 소개해드린 아노락 3피스 풀 셋업의 아노락을 안쪽에다가 레이어드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맨투맨 안쪽에다가 나일론 후드를 레이어링 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데 생각보다 얇은 원단의 나일론 후드를 찾는 게 은근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 아노락 같은 경우는 너무 두껍지 않은 원단으로 제작이 돼 있어서 뭐 단독으로 활용을 해도 좋겠지만 이렇게 안쪽으로 레이어링 하는 용으로 활용을 해도 너무 좋겠더라고요. 보통 자켓류를 겉에 있는 용으로만 활용을 하시는데 이렇게 안쪽에 입으면 또 다른 맛으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상의도 좀 넉넉하게 하의도 조금 넉넉하게 입는 걸 좋아하는데 요즘은 상의는 핏되게 하의는 세상 넉넉한 아웃핏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미디움 사이즈를 착용을 해봤는데 제가 딱 원하는 핏이 나왔습니다. 피그먼트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제품이에요. 그 다음은 러닝클럽 맨투맨입니다. 이 SS 테마 시티 마라톤의 메인 그래픽인 썬데이 러닝클럽의 타이포와 심볼이 들어간 맨투맨인데요. 베이직한 컬러와 떨어지는 핏이 예쁜 제품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스타일과 좀 비슷하게 상의는 핏되게 하의는 넉넉한 데님 팬츠를 이용을 해봤어요. 데님에도 밝은 톤의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이 맨
맨투맨이랑 꽤나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어바니 타입의 맨투맨은 처음이었는데 이 터치감이 굉장히 단단하더라고요. 좀 흐물흐물한 느낌보다는 이 핏이나 각이 잘 잡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픽도 막 쨍하게 원색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약간 톤에 맞춰서 좀 빈티지한? 물 빠진 듯한 컬러감으로 들어갔더라고요. 아더 컬러들도 좀 데일리한 컬러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평소에 조금 포멀한, 캐주얼한 스타일을 즐겨 입으시는 분들이 한 번씩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제품이었습니다. 마지막은 러닝클럽 럭비 맨투맨인데요. 요즘 럭비 맨투맨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이 제품이 발매하자마자 무신사에서 인기 상품으로 등록이 됐다고 해가지고 좀 호다닥 가지고 와봤습니다. 전면부에 썬데이 러닝클럽 타이포가 입체감 있는 자수로 들어가 있고 세미 오버핏에 드랍 숄더로 제작이 돼서 착용했을 때 축 떨어지는 핏이 굉장히 귀여운 제품이에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은 남자친구들보다 여자친구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약간 교복 같은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해봤는데 이런 짧은 스커트 말고 롱스커트나 통 넓은 팬츠들과도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 가격이 너무 저렴해가지고 10대 여자친구들에게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컬러도 세 가지로 구성이 됐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한 번씩 구경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일상 속 스포츠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는 옷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어반지 타입 같은 경우는 디자인 자체도 코지하지만 가격적인 면이 메리트가 너무 커가지고 사실 영상 제안이 왔을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빨리 추천을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또 브랜드 측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구독자 이벤트까지 준비를 해주셨는데 제가 상단 댓글이랑 더보기란 했다가 구글 링크 하나 남겨놓을 거예요. 들어가셔서 이 구글 폼만 작성을 해주시면은 이벤트 참여 완료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가성비 제품이나 셋업 제품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긴 하지만 이렇게 3피스 셋업은 처음이기도 하고 가격적인 면도 단연 손에 꼽아가지고 오늘 소개해드린 3피스 셋업 두 가지는 정말 소장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셋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에 따라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반지 타입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가셔서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진짜 재밌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밑에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그러면은 안녕!